아, 그러면은 이렇게 된 김에 저희 집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집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집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말투 진짜 필요한데, 이렇게 행거에서 커튼을 만들어가지고, 행거가 단점이 옷이 계속 보이니까 집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옷이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느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이게 굉장히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거 이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불을 개놔야 돼, 사람은. 이불을 개놔야 집이 확실히. 그리고 이제 이 전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월넛, 밀넛인가? 월넛인가? 아무튼 그거. 네. 그 소재로 되어 있는 나무 전신거울인데요. 이거는 진짜 요즘 감성 카페 가면 다 있어요. 일단은 좋은 게 왜곡이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게 딱제키180 그대로 보여요. 아주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감성이 딱 어울립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작업실입니다. 저희 작업실이고 이제 이 스피커 KRK죠. 많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아, 이거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집에서 공연 연습하거나 할때 이제 마이크용으로 쓰는 젤입니다. 젤. 마이크용 젤? 네,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보통 마이크 사이즈.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리다가 넘어갔는데 KRK 스피커고요. 뭐 많은 음악 하신 분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 이것도 당근?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번개장터. 번장. 네, 번장. 번장이고 그 위에 또 여기 존나 감성적인 스피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턴테이블 감성인데요. 이걸 이렇게 올리면 전원 온이에요. 존나 느낌 있지? 오, 진짜 느낌 존나 있지? 노래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야, 그리고 이게 감성이 진짜 개지리는 게, 아, 여기 가까이서 봐야 돼. 노래를 틀면 어떻게 되냐면은 돌아갑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술도 안 마셨는데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어때? 기억. 이런 감성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다시 이렇게 빼면은 파워 오프. 이건 진짜 탐난다. 아, 뭐 스피커는 이렇게 KRK 기본적인 걸 쓰고 있고요. 마이크도 이제 LCT 240 프로. 막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이게 목소리 제 목소리를 잘 잡아주는 마이크라 생각을 해서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까지는 이 마이크로 작업을 할것 같고, 왜냐면은 앨범 작업 중간에 마이크를 바꾸면은 녹음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마이크를 유지하고 있고, 다음부터는 이 시리즈에서 좀더 높은 시리즈로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마이크를 사고 싶어요. 이건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새끼가 필요해요. 얘가 이제 뭐라 그러더라. 나 똥이 너무 마려워. 똥이 너무 마려워. 또 이건 어제 술 먹으셔서 그런 것 같아. 리얼 시시예요. 리얼 시. 뭐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냉장고를 한번 봤는데, 냉장고 청소는 자주 안 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냉장고 청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서울우유 이런 것도 보시면은, 네. 유통기한이 저저번 주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한 달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버릴 예정이고요. 이것도 뭐 그저께 먹은 쭈꾸미랑 쌈 이거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봉구스 밥버거 저것도 두달 전인가에 놓은 거고 저것도 전자레인지 돌리면 될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거 마이크는 이제 그 리플렉션 필터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제 여기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포커스 라이트 스칼렛 2i2. 네, 이거 국룰입니다. 되게 정석대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좀 특이한 게 저는 맥북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하세요. 여기 정리를 좀. 촬영하는데 정리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색상을 좀 빼면은 바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맥에서 작업할 것들은 바로 맥북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다가 이제 덮어서 바로 이렇게 또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에요. 원래 맥을 사용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요즘 또 그 트위치 스트리머잖아요. 방송 보는 거 굉장히 유익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려면은 맥보다는 윈도우가 훨씬 호환성이 좋아서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음악 작업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또 오늘 첫 영상인 만큼 좀 부끄러움을 타기도 하고 음악 작업하는 건 다음 편쯤에서 보는 걸로 하시고 아무튼 집 소개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항상 이 옆에 책상 옆에 요거 이 친구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저는 뭐죠? 이게 바로 인센스입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하루 종일 아름다운 향이 나요. 냄새 좀 나나요? 오, 네, 좋은 냄새. 이게 좋은 냄새 나요 이거.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이제 팬분이 선물해주신 디퓨저까지. 그러니까 냄새에 신경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냄새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항상 몸에도 이 바디 미스트를 계속 뿌려요. 아. 냄새 좀 개좋다. 지랄해. 아 이게 입에 들어갔어. 냄새 좋지 않았는데? 냄새는 좋은데. 그리고 시계는 초특급 최고급 톱니바퀴까지 달려 있는 시계고요. 근데 이 친구도 당근일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쿠팡 2만 원짜리. 이것도 이제 팬분이 아 이건 팬분이 아니지. 이건 제 슬레이트 공연 영둥이 첫 단독 공연 포스터고요. 아마 8월 5일쯤에 영둥이 두 번째 파티 개최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집에 또 이렇게 일렉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군대 간 친구가 기타는 계속 쳐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 투, 쓰리. 하지만 미안해 널 아, 네, 끊을게요. 그럼 이제 제 테라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최고급 테라스. 화장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슬리퍼는 좀 구리지만 아, 양말 벗으셔야 될 텐데. 아, 여기 젖어요? 네, 젖을지도 몰라요. 양말 벗으세요. 네, 영둥이 최고급 테라스. 저기 보시면 바로 잠실 롯데타워. 지금 날씨가 흐려서 그렇지 이게 아예 밤 어두컴컴할 때 이제 별들이 보이면서 또 담배 한 대 싹 피면은 게임 끝나고. 영둥이님 비흡연자 아니신가요? 아니 담배는 안 피는데 항상 흡연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와서 담배 한 대 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담배 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골 담배? 손 담배요? 또 아침에 날씨 좋으면 하늘 맞이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딱 나와서 기지개 한번 키면은 그날 하루가 그냥 끝나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테라스는 이렇게 최고급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우리 어디 찍으시는 거죠? 들어가 봅시다. 예쁠 채널에 제가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반지하 집을 리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옛날 집을. 화장실을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바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네, 괜찮아요? 샤워하면 가끔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스타일입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도 테라스 보셨다시피 4층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반지하집보다 훨씬 더 넓고요. 운치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점점 영둥이가 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영둥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어린이 정도는 됐어요. 원래 그럼 아기였다는 소린가요? 네, 원래는 영유아. 영유아였는데 지금 뭐 아기 정도 됐죠.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어요. 영둥이 노래 가사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 이제 작업 집중해야 되니까 가주시겠어요? 저요? 네.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 저 여기 두 시간 걸려서 왔는데 가요? 네. 이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진짜로. 에헤헤헤. 저 작업해야 돼요. 아니.
안 바쁘시잖아요. 양말 신으시고 빨리. 아 바쁘진 않은데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